현재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로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으로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도쿄를 찾은 이유는 바로 일본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동안 사사건건 대립하던 일본과 갑작스럽게 회담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지역 안보 위협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을 최고의 동맹국이라고 지칭하면서 간절하게 한국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해당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 들렀습니다. 불과 20시간 정도 머문 국빈 방문이었지만 한국의 외교, 안보 전체를 휘젓는 태풍의 진원지로 평가받았죠. 이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놓고 개입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중립국인 스웨덴이 올해 2월 나토에 32번째로 가입한 것도 이와 같은 불안 속에서 내려진 국가적 결단이었습니다. 스웨덴이 그동안 지켜온 200년 중립국, 역사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 하나로 사라진 셈인 거죠.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이번 한미일 회담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한국 국방수장이 일본을 찾는 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으로 인해 한일 군사협력에도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 정세 평가를 내리고 이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간 3국 국방장관회의는 주로 아시아 안보회의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등 다자 국제회의를 계기로 열렸으나 이처럼 한미일, 어느 한 국가에서 만나는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한일 안보협력은 껄끄러운 한일 관계 때문에 미한, 미일 양자협력의 기초에 미국이 매개 역할을 해묶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나 새롭게 변화될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는 한국과 일본 간의 소통 구조도 갖춘 3자 협력 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당장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도 안보 협력 제도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중이죠. 사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며 이야기도 섞지 않으려고 냉대해왔습니다.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여러 부문에서 사사건건 한국과 대립했으며 때로는 일반 국민들하고도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의견 대립의 저변에는 일제강점기에 남아있는 감정들이 해소되지 못한 민족적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의 역사의식이나 국민성에서 한국 강점기, 한국의 지배국으로서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둔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때문에 해방이 된 지 8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일본은 한국을 지배국이나 기술적 후진국으로 생각해 여러 가지에서 무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특히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매년마다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억지 주장은 2005년 이후 벌써 20년째입니다. 일본은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또 방위성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설명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당선 확률 상승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전해지자 일본은 돌연 꼬리를 내린 모양새로 회담을 갖자고 달려드는 판국인데요. 한마디로 한국 내 핵무장론으로 인해 일본의 경계감도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때는 기습 수출 규제와 그에 따른 WTO 제소 등으로 맞붙을 정도로 한국과의 갈등이 컸으나 한국을 견제하는 것만으론 세계 경쟁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서 바라본 한일 관계는 어떨까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 복원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상호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12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는데요.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최근 달라진 한일 관계에 대한 기술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의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다는 점인데요.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명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국 관련 사진을 지난해 1장에서 올해 4장으로 관련 내용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각각 늘렸는데요. 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도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이 펴낸 통상백서는 지난해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부터 시작된 양국 관계와 협력을 우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일본 통상백서에도 한국과의 협력을 다루는 페이지가 별도로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협력자로서의 한국의 입지가 확고해진 것은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부터였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곧바로 일본과 수출 규제 해소 작업에 착수했고 한국과 일본 양국은 그해 4월과 7월 상대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복원했죠. 또 WTO에 제기한 무역 분쟁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올해 4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사이토 겐 경산성 대신의 만남으로 이어졌는데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열린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이었죠. 산업부와 경산성은 친선 축구 대회도 열어 실무자 간 교류도 재개할 정도로 친밀함을 보였습니다. 물론 일본의 이런 움직임엔 한국의 핵무장에 힘을 실어주는 미국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흥미롭게도 미국에는 한국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존재합니다. 주로 워싱턴 싱크탱크 연구원들이나 전직 관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의견들이 상당하죠. 한반도 핵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싱크탱크 연구소 더그밴도는 한국 핵에 대해 칼럼을 써냈는데요. 거기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북핵에 직접 맞서 싸울 생각이 없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내용이었죠. 다시 말해 한국의 핵을 허용해 북핵에 대한 남핵으로 미국의 틀 핵 공격을 막아야만 한다는 논리인데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국가 존망의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을 대신해 북핵에 맞설 나라에 허용해주는 핵이란 의미이죠. 한국 핵무장이 허용될 경우 미군의 위상이나 기능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군이 북핵에 맞서 싸울 의사가 없다는 것은 곧바로 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보도되는 워싱턴발 한국 핵무기 용인 뉴스의 대부분은 더그 벤도의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핵무장 문제를 언급한 인물 가운데는 트럼프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때문에 일본은 트럼프의 이런 발언을 허투루 듣지 않고 주시하는 상황이죠. 올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 핵무장에 대한 모범 답안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는 일본으로서는 한국과 회담을 가지고 친밀하게 지내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인데요. 한미일이 공개적으로 결속력을 과시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7월 파리올림픽이 시작되자 한국을 향한 중국의 조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소셜미디어인 바이두, 소후, 빌리빌리 등에서 한국의 단복을 보고 연진이의 죄수복 같다 라고 발언한 것인데요. 해당 캐릭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더글로리에 나오는 캐릭터 박연진인데 아이러니한 건 중국은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보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이전 중국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23명의 중국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사용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선수 가운데 무려 11명이 파리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 한 중국인의 발언이 국내에 큰 충격을 전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수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한국에 협박성의 발언을 전한 것인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 많다. 생각을 하고 후원해라. 여기서 후원이란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보답을 의미합니다. 당시 한국을 도운 16개 병력 지원국에 중국이 포함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며 생떼를 부린 것인데요. 또한 이 글이 남겨진 출처는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 기업의 홈페이지로 선한 행보를 이어오던 기업에게 공격을 가한 것이며 당시 이 기업은 중국 14억 인구가 와도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라며 해당 중국인에게 일침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시도에도 해외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기 때문이라 전해지는데요. 현재 태국에 도착한 한국인의 소식이 전해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콕으로부터 80km 떨어진 태국의 옛 도시 아유타야. 바로 이곳에 한국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십 명의 태국인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판잣집. 단 한 명이 살기도 힘들 것 같은 이 집에 13명의 대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빈병과 오래된 물건을 수집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한 노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한국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는데요. 그저 극빈한 삶을 사는 태국의 한 노인으로만 보여졌는데 알고 보니 한국가를 구한 위대한 인물이란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70여 년 전 한국전쟁에 21살 청춘을 바친 차름 색당은 자신의 과거를 밝혀오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93세로 쇠약해진 몸에 집세마저 올라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지원을 알아보던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그리고 해당 소식이 얼마 전 국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며 많은 한국인들이 충격을 받았고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직접 실행으로 옮긴 한국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시각 태국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가 보낸 세월의 시간이 있기에 서둘러 보답하겠다며 말이죠. 한국 기업 인프레쉬, 이곳은 참전 용사에게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보탬이 될 후원금을 비롯해 손자 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후원은 직접 전달하기 위해 태국행을 결정하며 지금 이 순간 만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기업이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 해외를 비롯해 국내 참전 용사들의 후원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닌 사실입니다. 지금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공간에서 거주하는 참전 용사들을 위해 이 기업이 나섰으며 주거 개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 등을 후원받을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국내 참전 용사 식사 제공, 생활비 선불 카드 지원, 에티오피아 안지르완 대규모 수술 지원 전쟁 중 다리를 잃은 필리핀 참전 용사를 위한 물품 지원 콜롬비아 참전 용사 후원금 전달 등 그야말로 끝이 없는 후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명으로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닌 여기 보이는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달하며 저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라며 국가를 대신해 한국인으로서 보답하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 기업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최근 현세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후원 창구를 열었습니다. 영원히 펄럭이는 태극기를 담은 이 볼캡과 티셔츠는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착용 가능한 이 굿즈들을 통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참하며 금영단이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이 많아질수록 한국, 태국,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까지 각국의 참전 용사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참전국 16개국을 통해 더 많은 참전 용사들이 도움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동참하였으며 영상을 통해 평소 참전 용사분들을 돕고 싶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굿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